예,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소설에 대한 강의 혹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간 토론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직 강의 내용은 남았지만 중간에 이제 자유롭게 좀 토론해보고 같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소설과 관련된 이제 얘기입니다. 토론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1978년에 나와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실제 이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특정한 주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제, 특히 두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민들의 문제, 경제적 불균형. 요즘도 많이 얘기되죠. 요즘은 불공정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죠? 빈부 격차. 지금은 이제 양극화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대에 아마 이 우리 한국 사회 이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부 격차의 문제. 왜냐하면 도시화, 자본주의의 이 진행 과정에서 근대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이제 70년대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가격한 이제 빈부 격차 그리고 뭐 노사 문제 이런 것이 존재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 소설을 읽고 또 이제 뭐 이 오늘 소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선생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쉽게 풀어보면 저는 80년대 초에 대학생으로서 대학 활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뭐 농촌 활동 지금도 뭐 대학생들이 하겠지만 농활이라고 그래서 농촌 활동도 하고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이제 노사 관계라든지 빈부 격차 이런 문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학생들이 일종의 저항 운동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요즘은 그런 동아리도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학생들의 의식도 이제 이런 문제보다 자기 취업 문제에 더, 급급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소감이 있으시고 또, 감회가 있으실 텐데 조금 그래도 같이 그냥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 먼저 한번. 예. 그 작가가 이제 지난번에 김윤 작가 그 특강을 한번 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 남대문 그 수녀이요, 수녀는 방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거를 방화하는 사람이 최기종이라는. 이제 일산의 그 재개발 때 아. 쫓겨난 사람이에요. 네. 뭐 항의를 해봐도 그냥 이렇게 뭐 밀어붙이니까 예예예. 예, 뭐 한 사람은 항의를 안 되잖아요. 그래 자기 선택 평가는 자기 감옥은 그런 나이 70이 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거는 남대문 의원이 여기 불을 지르는 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 순서를 몇 번 두면서 강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자기 그 또 남대문 보건이 되지 않습니까?
목원을 할 때 자기 거기를 가서 돼요. 작가 대만으로. 예. 그렇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같이 이제 한복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그 저는 그때 그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그것이 나는 감옥 가도 좋다. 근데 이 정부를 이 강한 저항 세력을 한 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국고 1호에 불을 지르는 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닥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빈민 또 양극화 문제 해결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산 정혜균이 쓴 그 애절량이라는 이제 그 글이 하나 나옵니다. 애절량. 예. 한다면 이제 세금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또 집에 있는 소를 또 끌어가고 말이에요. 또 뭐 그냥 삼정의 물란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런 것을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은 결국 그런 이 남자가 이제 그 나무를 잘라서 죽었다는 그 자살 사건을 글로 쓴 거예요. 네. 네. 그래 보면은 결국은 저는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닌가. 언제나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가 큰 문제인데 지금 이거 나중에 쏘아버릴 부분도 극복을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도 또 셀러가 돼서 네, 스테디 셀러가 돼서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아이고 예.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남대문 방화 사건 큰 사회적 그 화제가 되고 사건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경제적 그 불균형 그리고 빈부 격차로 인해서 생긴 어떤 해소할 수 없는 불만, 사회적 불만을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표출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불만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조세희 작가가 난장이를 소화 올린 자궁공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의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얘기와 거의 이 소설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현실에 그대로 실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내막이 그 분에게 이제 불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예. 또 우리 선생님, 뭐, 자유롭게 뭐,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여러 작품을 보니까 시대적 자화상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왔던 그런 50년대. 아. 60년대, 70년대. 예. 이 얘기를 아주 주제가 되는 소설을 잘 잡으셨는데,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사실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삶의 그 수준이라는 것 빠졌어요. 예, 예, 예. 거기 이제 상대적인 그런 작용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시대에 저런 사람들도 당한 사람이 있고, 예. 그 속에서 그걸 또 헤쳐난 사람은 우리 본래 있던 중산층도 몇백 부자된 사람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일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이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느냐 그러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역시 어려운 사람은 계속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사회에 네, 네. 사회 볼 때. 네. 소설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또 독자도 공감할 수 있지만은 제가 봐도 우리 사회가 아주 이렇게 피폐하고 어려운 사회가 아니고 거기서 10년, 20년 열심히 뛰니까 자수성가해서 잘 된 사람은 뭐 아주 참 날아가게 잘 됐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자제들도 또 뭐 세계를 향해서 꾸준하게 뛰어가고 이렇게 그 발견병도 좀 우리가 많이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미국에 가서, 저희 때 미국에 그, 군발을 가서 거기서 뭐, 의사들이 군발을 하는 친구들이 역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한국의 어울리 한 키우는 것 같다. 이곳이라는 문제 뭐 일부고 밑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기본 인권은 찾을 만큼 지금 다 호소할 때도 있고 따져서 될 때도 있고 기대를 받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소설로서의 소재는 뭐 있고 또 네.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다양한 사회로 좀 치료받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또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이 소설이 70년대의 한국 사회의 경제적 현실을 잘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320세까지 찍는 동안에 지금도 많이 독자들이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44년, 40년 이상 지금 이 70년대로부터 시대가 변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뭐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향상되었고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뭐 10위 안에도 들고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화가 많이 이제 진전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소설이 아직도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은 당신은 절대적 빈곤 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면 지금은 어찌 보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고 또 그 우리 윗세대들의 이제 사실은 노고에 의해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이 한편으로는 또 충격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시대의 변화도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그냥 뭐 자유롭게 이 소설이 주는 느낌이나 소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예, 예. 저는 고등학교 인천에서 나왔어요. 예. 서울로 통학을 하는데 청계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서울 사람이죠. 청계천에 있어서. 근데 조금 있다가 광주로 그 사람들을 다 포착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굉장히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서 이 사람들을 시내에 살아야만 노동을 할 수가 있대요. 막 지게 막혀 있는데 광주로 한 사람을 싹 내버린 거죠. 노동을 해먹을 수가 없대요. 거기 걸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머니 70년도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강주에서 너무 굶다가 아기를 낳는데 해먹을 것 같다는 막 그런 식으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막 요멸했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희미한 소리도 듣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데 상관 안했지만 친구들, 야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또 사법사태 때도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가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사법으로 다시 전학을 가는데 또 아빠가 왔는데 너무 말른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생기네요. 공부 잘하는데. 근데 좀 이따 사법사태가 났다는 걸 신문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언론에 붙이니까 80년대 얘기니까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인권도 이제 많이 주장하고 노동운동들도 많이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또 저희 때 굉장히 저희도 이제 절대 빈곤이라고 살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지금 어마어마한 다 부자가 됐잖아요. 거기서 다 벗어나 꽃가들이 다 막 서울역대하고 서울공대하고 많이 돼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선생님 말씀처럼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희생충 같은 것들 때 영화를 보면 그 지역방향 살고 막 내려가고 또 이제 뭐든지 그 다 보면서 근데 그 상대적 빈곤이나 절대적 빈곤 둘 다 너무 처참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뭐 제가 저기 뭐 모녀들이 자살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때 자란 절대적 빈곤이나 이 상대적 다른 사회에 비해서 이제 지금 방은 있고 나가서 돈은 얼마씩 나오고 뭐 40만 원 나오고 뭐 다 있지만은
그 빈 공간은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살죠. 저도 한 번도 그런 빈 공, 잘할 때 빈 공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주변이랑 그 당시에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갖고 지금 중산층으로 살지만은 여전히 그늘에 있는 그 가난한 상대적인 빈 공감은 극복하도록 굉장히 애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여전히 비참한 것 같아요. 계속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좀 뭐 소감이나 생각을 잘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있으니까. 예. 그냥 말씀하셔도 될래요? 아, 예예. 예.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예예. 예. 선생님 그냥 듣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 선생님 한번. 아, 예. 예. 우리 뒤에 계시는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예예. 예. 예. 그러면. 아, 예. 지금부터 생각이 나는데. 결국 난장이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거고 달라야 또 작은 부터잖아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어떤 좀 비극적인 그런 세계관이 보이는데 과연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 예, 아이고 정말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노사 문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고. 아 예. 또 당시에 조세희 작가는 법률의 문제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아서, 예, 예. 적으로 예, 예, 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면도. 예. 많이 있었겠죠. 예.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생각합니다. 아유, 예. 아유,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그 토론 거리로, 이런 이제 사회적 문제, 뭐 정치적 이슈일 수도 있고 경제적 이슈에 문학과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사실은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설 혹은 뭐 영화로도 제가 최근에 80년대 초의 영화인 것 같은데요.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창호 감독이 아마 그 감독 활동을 한 지 40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기념 행사를 했는데 제가 뭐 우연찮게 초대받아서 가서 그 정말 80년대 꼬방동네 사람들 그 실화 소설을 이동열인가? 뭐 그런 분이 쓰신 걸 그대로 이제 영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빈민촌에 그 빈민들의 삶, 애환들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영화죠. 이제 소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영화로 했죠. 난소공과 그 작품이 계속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은 그 현실의 첨예한 경제적 문제를 사실적 수법이 아니라 동화적 환상적 수법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이제 사실적 수법으로 그려낸 소설과 혹은 영화와 이렇게 동화적 환상적 수법으로 그려낸 영화의 이제 장단점이나 사회적 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개를 다 통틀어서 사실적 기법이든 동화적 기법이든 혹은 환상적 기법이든 문학과 예술이 얼마나 이 사회 문제, 즉 정치적 현실 혹은 경제적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참 힘들고 문학과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이 문학과 예술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줄 수도 그죠? 도움이 되려면 돈과 밥이 필요한데 이 문학과 예술은 정신적인 어떤 자극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런 어떤 영역이잖아요. 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죠.
직접 경제적 도움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조세희의 소설이 경제적 도움을, 사실은 이 빈민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이 문학과 예술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영역이 못하는 걸 문학과 예술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죠. 경제적 도움, 뭐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끼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종교단체에서도 이 빈민들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이런 실제 실천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실천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그분들이 하는 그런 시민운동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못하는 어떤 부분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이 가장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어서 이 우리 한국 사회의 1970년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빈부 격차 문제와 노동자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이제 또 이 소설에서 이때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아직도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때, 그러한, 물론 정신적 차원이지만,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반성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 동생 가지고. 예, 아이고, 예. 그게 그런 시대는 지나가면 틀림없고.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 예.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 속에서는 지금 어느 날 큰 부자가 다시 잠깐만 지하실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네. 또 거기서 또 솟아나가지고 또 살아본 사람도 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예. 그 사람은 계속 밑으로만 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어제까지 부자로 어떤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간 가정은 파탄이라고 그런 얘기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이 갈등 구조란 말이에요, 갈등. 남을 못 믿는 거야, 또.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봐.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다 이게 뭐가, 이게 수자가 해석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로 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 특히 제가 보면 그 테레비 연속극 같은 거. 완전히 갈등 구조에 막 그 시어머니하고 그 뭐 며느리하고 싸우고 뭐 하고 막 못 사는 집에서 돌아가고 난리 나고 이런 얘기만 맨날 보여주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볼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야, 저걸 왜 보나.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보살펴주는 이런 연속극을 만들어야지. 그냥 싸우고 싸워가지고 결국 누가 나중에 뭐 자살을 하는 걸 몰라고 있는지. 그런 거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 독자들이나 시청자를 끌고 들어가는 건 정말 그 예술이나 문화 가지는 분들의 그 역할도 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 거예요. 사실 우리 그 텔레비 뉴스를 들어도 따뜻한 얘기도 많을 텐데 안 된 소리만 그냥 뒤에 씹으니까 이 사회가 정말 이거 이런 건가 이러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저희가 참 어려운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발급료를 좀 그 얘기하는 소설도 잘 팔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기 또 한 가지만. 예, 예. 여기 주제에 맞출지 몰라도 결국은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 가난한 자,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눈을 닦아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소도 마찬가지. 그 일
정치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여기서 정치의 할 권력이라고 얘기를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그 가난한 그 부자들 돕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가난은 당연히 이제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 이렇게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족 노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노총 같은 거. 저건 정말 엉터리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방치를 하고, 뭐, 그 목소리만 힘든 사람이 이렇게 이기는 거죠. 한 사람은 당연히 그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다, 그 노노 같은이라고 할까? 그 귀족 노조들이 애를 이어서 자기 자식들도 이렇게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걸 건드리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정말 이 문학이 그 일을 하던 뭐 어수수 하던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계획한다면 이 사회가 완전히 권력이 들지 않겠냐.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정말 참 이런 고발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뭐 남자분 방화 사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소위만 가진 자 노동자가 가난한 노동자가 하는 건 괜찮다. 귀족 노조들이 말하기 힘들고 이 문제가 계속 번지되는 한은 이런 그 지금 또 엉뚱한 다른 문제에서 나온다. 이 문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소설을 이제 매개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같이 토론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립구조. 이 소설의 이, 빈부 양, 대립, 이게 굉장히 특히 노사관계의 대립구조가 이 소설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립구조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야에서도 대립구조가 이 당시 70년대, 80년대에도 강했지만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로 더 나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더 선진 경제로 나아가려면 그 대립구조가 조금 더 완화되고 예. 이게 대화가 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치도 이 경제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조세희 작가가 이 소설의 이 동화적 기법을 통해서 환상적 기법을 통해서 이 대립 구조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아까 말씀드린 그 화두 메비우스 띠하고 클라인십 병, 이걸 이제 화두로 던져가지고, 이게 정답이 없다. 이건 계속 생각해보고, 새로운 문제 자체를 다시 질문하고,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걸 던진 것이 이 소설을 어찌 보면 상당히 격을 높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너무 일방적인 어떤 뭐 경제적 어떤 주장을 하거나, 뭐 어느 계급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한 말씀. 예. 이 소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예. 집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명만 해야 되고. 예. 인정해 드려야 되고. 저분이 이래 받아와서 쓰시는 게 나보다 더 많이 쓰실 것이고. 뭐,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수준에 갔거든요. 예. 그런 쪽에 그 따뜻한 소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겠다. 예. 그래서 그 부잣집에서 뭐 좀 돈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닌데, 우리 생각이.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하러 와주신 분이 오히려 더 대접받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 아주머니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뭐가 이제 바뀌어지는 구도. 예. 이런 소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늘 밑에 일하는 사람, 밑에 일하는 사람은 짧은 문제니까, 이게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이 책을 읽을 것인가?
바뀐가 좀 약간 그런 회의 있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는 입장에서 지금 영상 시대고 그런 시대에 운전하기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미아리를 불러올 수 있을까? 아무리 뭐 따뜻한 글 무슨 글 많이 써도 읽는 계층은 극소수예요. 네. 예. 그래서 AI가 창작을 하는 시대인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문학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나 네. 이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예.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예. 아우 선생님은 다양한 어떤 각도의 생각과 또 최근에 우리 사회의 흐름 그 속에서 문학 그리고 이 문자 문화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그 문제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지금 한국의 현대 소설 중에서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편 혹은 두 편씩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독자들의 흐름은 이제 이런 소설이나 시나 이런 문학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대중문화 특히 이제 영상 시각 문화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뭐 지금 AI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문명 매체로 이 전환되는 어떤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대학생들의 이 관심사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시서고 소설 쓰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학 동아리들이 거의 이제 살아있지 않고 다 이제 지금 실용적이고 현실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대중문화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해결책을 나름대로 뭐 다 시도를 해보죠. 대학들도 이제 국어 국문학과가 뭐 대표적이고 또 이제 글 쓰는 문예창작학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변신을 도모한 것이 콘텐츠라는 식으로 콘텐츠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이 문학과 예술을 이제 좀 더 현실에 접목시켜서 실용적인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황금이 예. 자본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쪽인데 그쪽 흐름도 벌써 10년 전에 콘텐츠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라 그래서 인문학을 또 디지털로 이렇게 접목시키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또 분야가 새로 또 이렇게 대학 사회에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학과 예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에 AI 문학 예술 창작에 AI를 접목시킨다든지 디지털 접목시킨다든지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이것이 제가 이제 보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현재의 시대적 추세를 문학과 예술이 따라가면 오히려 더 빨리 이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 고유의 영역과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근데 이제 뭐 시대는 그렇게 가지만 이걸 그래도 지키는 것이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도 책을 좀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소설은 훨씬 이론적이었어요. 예. 너무 졸렬하더라고요. 2000년대 새로운 작가들은. 예. 그래서 뭐 김혜란, 뭐 김현경 이런 애들까지 읽었는데요. 예.
읽어줄 수 있는데 90년대까지 이문열 뭐 장 아, 예, 예. 그런 분들은 너무 훌륭하게 책을 써서 참 읽을 만했어요. 네. 근데 2000년대에서 좀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고 우리 좀 김영환가 그분이 떠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네. 아, 그래서 이 소설가들이 현대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못 따라오고 너무 깊이도 얕아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설의 시대는 끝났다 싶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번에 러시아 소설가 토스텐스킨과 그분이 200주년이라 해서 전집을 샀어요. 전집을 샀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아, 다들 저도 시대에 따라서 변했구나.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서 그 토스텐스킨의 그 러시아의 우울한 얘기를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무겁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콘텐츠, 선생님 말대로 이 문학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학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일단 정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셀프를 많이 보게 되는 거 보니까 소설에 읽는다 읽어도 옛날만큼 재밌지가 않고 지루하고 제 나이 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학의 시대는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중간 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우리 스님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또 토론도 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 시대의 소설, 대표작들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 순서를 작가들의 연령이 좀 많으신 작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금 먼저 읽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적 맥락 그리고 시대상을, 시대의 자화상이니까 소설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50년대 전후사에 의 모습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읽어온 소설들이 또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그런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또 표현하는 작품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작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밝은 소설도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더 이제 시대가 내려와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어온 그런 시대상들을 거쳐온 셈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다른 소설들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설들도 읽어보시고 또 시대의 맥락도 시대상도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설 속의 이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첫째 아들 영수가 가장 이제 교육을 받은 인물이고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요. 또 노동 문제에 조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조세희 작가의 이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 영수가 대화를 통해서 하는 말이나 또 이렇게 공책에 노트에 기록한 것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작가의 생각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다.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준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목적 없이 공허하고 황량한 삶의 주위를 방황하지 않게 어떤 할 일을 준다는 것이다. 예, 조금... 이 작가의 생각이 묻어나는 영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해석을 해본다면 역시 양극화의 문제고요. 많이 얘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읽지 않고 사회 양극화가 상대적 빈곤으로, 지금은 절대적 가난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작품을 재해석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양극화의 문제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여기 난장이도 등장하고 이 소설에 곱추, 안전뱅이 등의 장애를 겪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재해석해 본다면 그러한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 문제도 이 작품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 여러 가지 유독가스와 매연, 분진, 이것이 은강, 내항을 썩은 바다로 만들고 또 공장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묘사가 이 작품의 주제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복사물에서 역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문장들 14쪽입니다. 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에서 이제 서술자는, 주인공은 영수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이 문장의 특징을 잘 보시면 굉장히 짧게 단문으로 끊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조세희 작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짧게 끊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가는데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담 중에 하나는 이 조세희 작가가 계속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메모를 토대로 소설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지에 메모할 때 아주 짧게 메모하니까 그것이 이런 이제 문장의 특징, 짧은 문장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습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지습은 아까도 청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가정교사인데요.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주제의식을 표출하는 방법. 이제 첫 번째 이 인용한 부분은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영수죠. 영수의 생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지석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 대화도 짧게 문장들이 단문으로 끊어집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 스크린으로 보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것입니다. 15쪽으로 가서 이제 세 번째 3부에서 영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이 이웃집들이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방죽도 없어지고 벽돌 공장의 굴뚝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어졌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부인, 난장이의 두 아들 그리고 난장이의 딸이 살아간 흔적은 거기에 없었다. 넓은 공터만 있었다. 시내 아주머니가 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나의 몸을 부축해 안았다. 예, 영희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서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지막 영희가 등장하는 마지막 3부의 끝부분입니다. 영희가 큰 오빠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요. 울지마 영희야. 큰 오빠가 말했었다. 제발 울지마. 누가 듣겠어. 큰 오빠는 화도 안 나? 그치라니. 그치라니까.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그래 죽여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꼭. 예, 역시 이 대화에서도 일종의 계층 간의 대립구도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죠. 주제의식이 이 대화를 통해서도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여섯 번째 소설 궤도회전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은 윤호인데요. 거기 잠깐 설명이 있습니다. 윤호는 난장이와 비슷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윤호가 경혜에게 죄를 묻는 장면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회사 대표의 딸 경혜는 그저 당시 평범한 기득권적 자식이었다. 윤호는 그녀에게 그녀의 생활 전체가 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윤호나 경혜 같은 인물들은 기득권층이고 돈을 가진 자본가의 자제들인데 그들의 생각도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죽은 난장의 아저씨의 아들, 딸과 그 어린 동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그걸 몰랐지. 몰랐기 때문에 방학을 그 할아버지의 영토인 아름다운 섬에 가서 보냈고 빨간 승용차를 탔고 고기에 싱싱한 야채가 늘 오르는 식탁을 대했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남자아이를 생각했고 그 남자아이를 끌어내기 위해 불쌍한 아이들을 팔았지. 예, 이렇게 이제 일종의 자기 반성, 성찰을 하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마지막 9편에 나오는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라는 소설의 영수가 주인공 서술자로 등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의 이 꿈은 달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동화적 이제 상상력을 펼쳐 보이니까 이 김불이라는 이 난장이 아버지가 이 꿈꾸는 세계는 달 날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이상주의자로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이 소설의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큰 틀의 이야기는 빈부 격차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주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저항하고 극복하느냐라는 경제적 문제에 있지만 그 반대쪽에 이 난장이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 달나라라든지 사랑이 원리가 되는 사회라든지 약간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세계가 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또 그러한 측면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있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의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집들에서는 꽃과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어찌 보면 상당히 공상적인, 그죠? 이상적인 세계를 이 아버지 난장이는 꿈꾸고 있습니다.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아주 누구나,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그런 어떤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 작품 해설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다시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하지 않은 얘기들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 번씩 다 설명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한되었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상징적인 형식으로 난쟁이 이야기, 일종의 동화적, 환상적 이야기를 그려냈다.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학적 수법을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300세를 찍은 이 소설의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러한 표현 기법에서도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서 아직 얘기하지 못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3장입니다. 소외된 도시 근로자들의 문제인 저임금, 작업 환경, 근로조건, 노동 조합 탄압, 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궁핍한 심리 상태, 이런 것을 표현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편 소설이면서도 연작 소설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실주의적 소재를 비사실주의적 기법, 이게 이제 환상적 동화적 기법이죠. 그 다음에 작품의 화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1편 메비우스 띠에서 바로 이 굴뚝 청소부의 얘기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새롭게 질문하는 방법,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롭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화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19쪽 두 번째, 10번째 작품에 나오는 크라인시의 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크라인시의 병이야. 암밖에 없는데 닫힌 공간이 있어.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3번이 이제 1번을 2번으로 만들고 다시 3번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크라인시 병이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밖에 없는 것이죠. 안과 밖에 없다. 안이었다가 밖이 되고 다시 안으로, 그죠? 되는. 또 닫힌 공간이 있다. 메비우스 띠와 약간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림 3의 병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보이는 것도 단순하고 설명도 간단한데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그림 3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실체를 무시하고 상상의 세계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메비우스 띠도 그렇고요. 크라인시 병도 이렇게 실제로 띠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 병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추상적 공간으로 생각해보라. 사고의 실험을 해보라. 이렇게 이제 이 소설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비우스 띠나 크라인시 병을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 현상, 그죠? 그게 정치적 현상일 수도 있고 경제적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명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죠? 하나의 추상적 원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두로 이 소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소설에서 주제는 역시 경제 구조의 문제지만 이러한 사고의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3을 들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내가 물었는데 그는 간단히 그것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병으로 존재하고 크라인시 병으로 존재하고 띠로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의 하나의 모델이다. 그죠? 사고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쪽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조세희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소설의 첫 번째 작가가 하는 말, 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파괴와 거짓 희망, 모멸의 시대. 아마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괴와 거짓 희망, 그리고 모멸. 이것이 이 시대,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요약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이어져 온 독자들에 의해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사실은 모든 문학과 예술은 작가가 혹은 시인이 창작해서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죠. 이제 독자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또 시대가 변한 시대 속에서 또 새로운 독자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이 문학과 예술 작품은 계속 생명력을 얻어가죠. 때로는 생명력이 그죠? 쇠퇴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때로는 증폭될 수도 있죠. 어떤 작품은 더 시대가 갈수록 그죠? 그 영향력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손을 떠난 이후에는 독자에 의해서 그죠? 독자에 의해서 이것은 새롭게 완성된다. 특히 이 작품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세희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이어져 온 독자들에 의해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이 점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작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혁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혁명을 겪지 못했다. 이건 뭐 조세희 작가의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험한 그대로 우리 땅에서도 혁명은 구체제의 작은 후퇴 그리고 조그만 개선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우리는 그것의 목격자이다.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요 책에 작가의 말에 붙여놨습니다. 자, 그 뒤에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2007년 9월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대화 속에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것은 나온 얘기고요. 역설적이게도 30년 전에 불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독자들이 사랑 읽고 또 이렇게 계속 200세, 300세 찍는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소울린 작은 공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또 추가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중간 토론 시간에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토론은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